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기타 연구소장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곡은 일리 있는 사랑 OST죠. Empty Space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곡은 뭐 난이도가 낮은, 뭐 상중하로 따지면 하 정도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곡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해서 자기 또 레파토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인트로에 나오는 코드 진행을 잠깐 보면, 맨 처음엔 C 코드, 한마디, 그 다음에 E 마이너, 한마디. 자, 그 다음에는 F 코드가 두 마디가 나오는데, 이 F 코드 두 마디를 연주할 때, 우리가 F 코드 이렇게 잡는다, 그쵸? 이렇게 발에를 해서 잡기도 하지만, 밑에 거두 개만 눌러서도 잡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6번 줄꼭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 상태에서 2번 손가락을 떼주시면 이제 F sus 2라는 코드가 되는데 F sus 2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F sus 2 반맛 뭐 F sus 2 코드와 F 코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셔가지고 약간 두 마디 동안 F 코드가 지속될 때 지겹지 않도록 그런 꾸며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법을 알려드리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연주가 됐거든요. Do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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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up. 자, 이 주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C 코드 연주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 C 코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오픈 C 코드 모양에서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머링 온 주법 테크닉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썼죠? 해머링 온 손가락을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E 마이너. 맨 처음 E 마이너 코드를 잡으실 때 해머링 온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E 마이너 7 코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F 서스 2에서 F 코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꾸밈음처럼 이렇게 2번 손가락이 눌렀다 뗐다 하는 그 타이밍은 다운 맨 처음에 첫 번째 다운 할때 다운 업 다운 업 그다음에 또 다운 나오죠. 그때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할때 이렇게 두 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네 마디 코드 진행이 몇번 반복이 되냐면 네 번이 반복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반복될 때 보면 야속한 사랑마저 이렇게 가사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거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할 때는 F서스에서 이렇게 두번 반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네 번째 박자죠. 원, 투, 원, 쓰리, 포할때이 F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G 코드로 체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러스 부분으로 가기 전에 잠깐 코드 진행이 나오는데요. F 코드 한 마디. 여기는 주법이 바뀌었어요.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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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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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F 코드 한 마디, E 마이너 한 마디, F 코드 한 마디, 또 E 마이너 한 마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코드로 G, 그 다음에 G7 코드. 한마디씩 이제 쳐볼게요. 그 다음에 하이코드 G, G7. 네, 이렇게 연주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진행은 C,
마이너 F 코드 네 번째 박자에 이렇게 G 코드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업 텍 업을 스트로크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A 마이너 베이스 G 새끼손가락으로 G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A마이너 G F코드 여기 F 다음에 G 할 때는 네 번째 박자 아닙니다. 정확하게 세 번째 박자에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1, 2, 3, 4 이럴 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 이렇게 똑같이 반복했죠. 그 다음에 끝날 때는 C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주법으로 이렇게 세 번을 해주면서 끝났습니다. 자, 제가 가르쳐드린 버전은 이제 짧게 에디 김치가 직접 연주하면서 부르는 버전이고요. 음원과는 길이가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쳐드린 부분까지만 연습하셔가지고 음원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반복이니까 따라 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카페에 좀 놀러 오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도 좀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